무지막지하거든요. 한시도 쉬시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건수업이랄지 보험 영업인이 그런 많은 활동량을 하려면 약속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우리 모명사 대표님은 그 약속 시간제 같은 거 어떻게 잡아요, 도대체?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고객이 800명에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그 주력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A, B, C, D, E 이렇게 고객을 갖다가 E까지 있어요? 네네 분리를 해놓는데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근데 꼭 보험을 가서 오늘 꼭 뽑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게 돼서 어떤 얘기 보험에 대한 니즈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하는 경우는 50% 정도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내가 여기 가서 PC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아니, 대항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하루에 그러면 보통 자기에서 요즘은 이제 조직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근무하신 시간이 좀 많으시겠지만 예전에 영업하셨을 때는 하루에 보통 몇 명 만났어요? 그게 만나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7방은 했어요. 7명? 네. 하루에? 네, 하루에. 네. 하루에 7명. 네. 보통 우리 영업하신 분들 하루에 2명, 3명 만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1명 만나고 집에 들어가신 경우 많잖아요. 7명, 평균 7명. 평균 7명을 네. 만나요? 야. 아, 근데 그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30분 정도 이렇게 우와. 그 이상을 말할 수 있는 그 고객층이 한 7명?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하면 뭐 많이 만날 때는 뭐 10명 이상을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해야지만 약속 잡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워낙에 이제 고객이 많다 보니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오지 않으면 고객이 저를 섭섭해야지 네, 제가 고객을 네, 제가 억지로 약속을 잡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 고객이 원래부터 많았던 거 아니고 없기 전에는 없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직경영하시고 네. 새로 사람을 뽑기도 하시고 육성하시는데 그 약속이 없다고 막 지점에 계신 FC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마 60, 70%는 영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활동량을 높이고 싶은데 약속이 안 잡힌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럼 모 대표님은 뭐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큰 제가 지금까지 영업을 많이 오래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대로만 하시면 저는 영업에 성공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저희 사원들한테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건데 제가 두 번째로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 처음부터 저도 고객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29이라는 그 정말 어린 나이에 제가 이 보험업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갈 곳이 없어요. 처음에 오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냐면 제가 막 개척을 하고 이런 것도 또 이 자기가 맞는 그 성향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을 해서 또 그렇게 영업은 또 저하고는 그다지 코드가 안 맞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소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게 저하고 코드가 맞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27년 가까이 영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지가 9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냐면 갈 곳이 없어서 영업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고객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도 1년 동안 일하면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고객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일단은 처음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30명을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네. 처음에 이제 10명은 일주일에 두 번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뭐냐면 고객층을 자주 뵙게 되니까 그게 바로 보험에서 얘기하는 게 배양이라는 거거든요. 배양? 네, 그걸 배양이라고 하는데 배양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로 하지만 결국에는 배양은 만나는 거예요. 고객층을 얼마나 내가 이 고객을 한 달에 몇 번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그거 나 할 수 있는데 사람 만나는 거 외모 만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람이 계약이 안 나오면 게을러져요.
내가 이 집에 가도 성과가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또 뭐냐면 경비 드는 거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영업은 머리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슴으로 하라는 건 뭐냐면 고객과의 뭐냐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개라는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그걸 통해서 예, 지금까지 제가 영업을 할 수 있고 항상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는 거를 갖다가 실행하지 않으면 네, 성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날까 고민하지 마.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네. 자주 만나라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정말 진리 같은 말씀입니다. 만나면 네. 돼요. 네, 만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보험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맨날 보험 얘기만 하면 네. 안 만나 주잖아요. 네, 네.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 보험 얘기 말고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엔 한 번도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제가 그냥 빈손으로 한 적은 없어요. 예, 그게 뭐냐면 꼭 작은 거든 뭐 어떻게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큰 거든 아, 제가 항상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면 예, 빈손으로 하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오늘도 마라. 커피 들고 나타나셨어요. 네. 오늘도. 아, 예, 그 커피값 2,300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2,300원이 고객은 2,300, 2억 3천 아니 돈으로 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먼저 주죠? 줘라 이거 예.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네. 잡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니 그래서 그 부평에 있는 우리 모명사 대표님 그 사무실 대리점 가보면요 네, 네. 그냥 뭐든지 항상 가보면 뭐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선물이건 뭐건 뭐 식용유 선풍기 뭐 하여튼 뭐 항상 쌓여 있어. 좋은 것도 쌓여 있고 뭐 그 제가 이제 가면은 아니 뭐 이 뭐예요? 아유 하나 가져가시라고 치약도 있고 뭐도 있고 뭘 항상 아 진짜예요. 그리고 그 또 제가 한번 그 사원들 교육하는 걸 봤는데 사원 중에 어떤 분은 그 꽃다발을 막 아침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꽃개척이에요. 꽃개척은 뭡니까? 꽃개척? 그 만나는 분들한테 꽃을 선물해 준다고 꽃을 항상 이렇게. 그게 또 준비를. 그러니까 그거 참 멋있더라고요.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중받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일단 만나라. 꾸준히 만나라.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마라. 나가 노하우네요. 네.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준비를 하고 만나실 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뭐 메모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늘싹 메모는 해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사원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나만의 활동일지를 작성해라. 근데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활동 A라는 고객을 만나서 난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 고객이 절대로 움직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재현해서 적어놔라.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감정 그대로가 표출이 안 되니 늘상 100% 기점을 하셔서 오늘 있었던 한 고객을 만났더라도 그 느낀 감정을 그대로 한 다음에 오늘 정말 실패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그 고객이 계약이 됐을 때 이 사람의 과정이 어땠는지 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결국엔 계약을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나만의 활동일지를 쓰게끔 저는 네, 늘상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네. 처음 만났을 때 기분부터 시작해 네. 쭉 써내려가면서 나중에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걸 쭉 뒤집어 보면은 네. 야, 내 해냈구나. 네. 더 신이 나겠네. 나를 그렇죠. 위한.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나를 위한 활동이. 그 과정을 또 복귀하면서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 좌절하지 네. 않겠죠. 포기하지 않겠죠. 또. 네. 이 바둑두는 복귀는 똑같은 거네. 그렇죠. 예. 쭉 한번 이렇게 다시 복귀해 보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러니까 다음 사람 만날 때는 그게 기억이 나니까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그렇죠. 더 발전하고. 그렇죠.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모 대표님을 제가 처음 뵙게 됐을 때 네.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막 무슨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슨 얘기인데 그거 다 녹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갖고 네, 매일 이렇게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녹음한대요. 아 상담하는 것도 강의건 뭐건 상담이건 뭐건 다 녹음해서 다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으신 거예요. 20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맨날 배우시고 공부하시는데 그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희가 제 학원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 미디어로 자꾸 나와야 되는 그런 걸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바로 상담하시더니 내일 모레부터 등록하시겠다고 네. 바로 다니시겠다고 네. 아 그냥 빈말로 할 수 있잖아요. 아유 쟤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하실 수 있는데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아 저 배워야 됩니다 하고 학원비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 다닐게요.
오, 이걸로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군요, 사람들한테. 늘 배우려고 그러시고, 네. 늘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지점 그 점포 교수님 현재 사무실 그 예. 경영하시는데 항상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항상 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교육이 중요한지.